육지에서 배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여수 거문도입니다. 증강현실을 이용한 게임 포켓몬고를 설치하고 카메라로 이곳저곳을 비추자 얼마 지나지 않아 포켓몬이 등장합니다. 한국에 정식 출시되진 않았지만 강원도 속초처럼 여수 거문도에서도 게임이 가능한 겁니다. 네, 어제 저도 처음 소식을 접해 듣고 오후배로 들어와서 한번 해봤는데요. 실제로 한 30마리 정도 이렇게 잡게 되니까 굉장히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포켓몬고는 현실의 특정 장소를 비추면 스마트폰에 포켓몬 캐릭터가 나타나고 이를 잡는 게임입니다. 현재 거문도에서는 고도와 거문초중학교, 동도보건진료소 등 네 곳에서 포켓몬고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주민들은 관광 특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년층이 줄을 잃었는데 포켓몬고와 대문원에서 젊은 층이 많이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서비스를 많이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상치 못한 홍보 효과를 누리게 된 여수시는 공공 와이파이 존을 설치하고 숙박시설을 인터넷에 안내하는 등 손님 맞이에 나섰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감사합니다.